검찰의 언론 플레이 실패했으니 이제 미련을 버리십시오. 비열한 언론 플레이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실패한 언론 플레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바랍니다. 검찰이 정성호 의원의 회유 정황 등을 엄중하게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성호 의원 접견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더니 그 핑계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밀어붙이겠다니 실소가 나옵니다. 구치소 면회 내용을 짜집기에 흘린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영장 작성 중이라는 검찰발 기사는 난생 처음 봅니다. 정 의원의 구치소 면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데 회유나 증거인멸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결국 먼지털이 수사에도 이재명 대표를 옭아맬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자백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자유이지만 그 책임도 검찰의 몫입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당당하게 국민께 공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 및 G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